그거는 나보다 뭐 더 나은 사람 또는 뭐 지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또는 뭐 어떤 쪽으로든 관계없는 것 같아요. 높고 낮고 이런 거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어쨌든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좀 뭐죠, 이렇게 너무 뻔하지만 좀 꼰대스럽지만 세 단어로 좀 저는 해요. 쓰리 기억이라고 부르는데, 검소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면 저는 이 세상에 그 세 단어만 있으면 뭐든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이유는 뭐냐면, 자, 감사한 방법은 심플하죠. 어려워요, 만약에.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. 뭐 예를 들면 저는 저기 그 야나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다 성공하신 모습만 봤지만 실제로는 런칭, 인수하고 런칭하자마자 50억 정도 되는 돈을 딱 8개월 만에 다 까먹었어요. 그래서 잔고가 11만 원 남았거든요. 여러분들이 모르는 광고가 있어요. 제가 그 광고를 만들고 실제로 런칭했다가 막말로 개박살이 난 적이 있는데, 그때 이제 당연히 저희 회사 부대표님이랑 이제 파운더들, 코파운더들 뭐 다 같이 어떻게 해요? 막 그랬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야, 진짜 멋진 역사 만들어진다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운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걸 절망하고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냥 그랬으면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망했겠죠. 근데 참 그냥 그 일 자체, 일어난 일 자체를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, 야, 이거 진짜 나에게 좋은 경험을 지금 줬구나, 내가 이 바닥만 일어나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, 흥미를 정말 마른 행주도 지어짜내면 물이 나온다고 진짜 검소하게 운영했어요. 정말 검소하게.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됐어요. 왜냐면 저는 또 역시 속으로 쪼렙이니까.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내니까, 감사하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지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.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고, 그렇게 해서 저는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크게는 그 세 단어로 좀 저는 이렇게 많이 얘기 드려요. 감사하고 겸손하고 검소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. 그냥 조금 꿀팁을 좀 얘기 드리자면, 꿀팁. 제 나름대로 꿀팁이에요. 제가 이제 사회 각계 계신 분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저도 똑같이 만나기 좀 어려운 분들, 뭐 현대차 뭐 이렇게 뭐 회장님, 사장님, 뭐 어디 뭐 롯데 뭐 사장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저도 뭐 만나자고,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겠어요? 안 만나잖아요. 근데 가끔 운이 좋아서 만날 때가 있어요. 뭐 JTBC 사장님이나 그러면 그분들이랑 이제 당연히 이야기를 나누잖아요. 이렇게 내게 나누면 뭐 연락처 주고받고 그러면 저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. 그분을 통해서 영감을 얻은 게 있으면 그날 집에 가기 전에 그분이 했던 말을 메모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,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제 인생에 영향을 주거나 제 사업에 영향을 주면 제가 피드백을 다시 또 해요.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. 근데 반드시 이걸 무슨 뭐 기교로 하지 않아요. 진심으로 해요. 무슨 얘기, 진심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도움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좋은 결과를 내면 그분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요. 스타벅스. 많이 감사한 마음만큼 보내요. 그래서 저는 최대로 많이 보낼 때는 100장도 보내요. 그거 한 45만 원 정도 되잖아요. 그럼 100장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? 100번을 재생각을 해요. 쓸 때마다. 이 친구가 이런 얘기로 나에게 이걸 줬었지. 그리고 주변에 당연히 100개 다 못 먹죠. 주변에 스타벅스 이렇게 쿠폰으로 나눠주시더라고요. 물론 뭐 이렇게 좀 많은 높은 회장님들은 이건 안 통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아주 심플해요. 그냥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된 감사함을 전달하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다시 또 전달하는 건데, 이거 물질이라는 게 대단한 물질은 아니고요. 그 감사한 마음이 진짜, 아,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해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있으죠. 그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. 원하시는 답변과 유사한가요? 좀 그래요. 저는 막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. 굉장히 포지티브하기도 하고 네거티브하기도 한데,
한 예를 들면 제가 그 아까 야나도 이제 인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역대에서 번 돈, 그 다음에 대출 받은 돈 다 합쳐서 50억을 딱 8개월 만에 다 까먹었어요. 그리고 8개월이도 아니죠. 6개월이구나. 6개월 만에 다 까먹었어요. 그리고 우리 회사 경영진팀에서 5월 30일이 되면 이제 연말이니까 다 나가잖아요. 5월 30일을. 그래서 6월부터 우리 회사 첫 6월 1일 잔고가 11만 원이에요. 이 말이 그렇지. 50억이 11만 원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, 여러분? 잘 모르죠, 뭐 사실 안 해보셔서. 저는 아니거든요.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멍충이 꼬마 빌딩 하나 사가지고 건물주가 되지 뭐 한다고 내가 이런 병신짓을 했을까. 야, 떡볶이를 샀으면 시내가 강남구에 떡볶이 다 꽉 채우고도 남았겠다. 그냥 별의별 상상을 다 해보는 거죠. 뭐 엄청난 별의별 상상을 하는데 그때 제가 5월 27일인가 아마 기억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아 모르겠다 이제. 아 이제 진짜 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비즈니스랑 그 다음에 호텔을 스위트룸을 끊고 방콕을 갔어요. 제가 그 방콕의 회장님 중에 한 분 또 되게 좀 잘 많이 반겨해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쉬고 머리도 좀 식히고 좀 말 그대로 좀 모르겠다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. 갔는데 3박 4일로 갔는데 2박 3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부도가 나면 이제 그 수강생들 함부로는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긁은 어떻게 하면 이 달리는 이 자전거 넘어지는 건데 이게 넘어지면 다치잖아요. 진짜 이게 뭐 잠이 안 와요.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는 막 베레벨 생각이 다 들어요. 아 이건 어떻게 하지? 저건 어떻게 하지? 저건 어떻게 하지?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. 걱정을 막 거듭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. 밥도 안 먹어져요. 진짜 그냥 햇볕도 보기 싫어요. 암막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그냥 누워가지고 눈을 뜨면 아 그냥 꾸미면 좋겠다고 다시 눈 감고 막 그래요. 그렇게 해가지고 몇 날 2박 3일을 이렇게 잠이 안 오니까 술도 계속 먹는데 또 잠이 안 와. 너무 신기해요. 이게 인간이란 게 정말 극한에 몰리면 정말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박 3일 내내 정말 첫째 날은 그나마 좀 낫는데 둘째 날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술 먹고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벌벌벌 떨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죠. 공포감. 두려움.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3일째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씨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. 그래서 경제사범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보통 한 6개월에서 16개월 정도 18개월 정도 그리고 뭐 보통 어디 가냐 뭐 이렇게 그랬더니 뭐 경제사범인데 근데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. 영화 같은 거 보면 덩치 큰 사람 막 괴롭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. 덩치 큰 사람 괴롭히나요? 뭐 경제사범인데 그랬더니 또 답변이 있어요. 신기하게 경제사범은 별로 많이 안 괴롭혀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. 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. 그래서 그러면 1년 6개월, 최대 1년 6개월이면 뭐 군대 한 번 더 가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지금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뭐죠 법무대리인이랑 얘기해보니까 그 잘못 알고 계셨던 거라고. 5년 갔다 오셨을 수 있다고. 어쨌든 예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뭐 너무너무 놀랍게 그냥 그 다음날 아니 그냥 일단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정말 곤이 잤어요. 그리고 개운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성당처럼 이렇게 느낌이 뭐냐면 그 터널 끝에 조그만한 빛에 이렇게 쫙 나갔더니 밝은 세상이 기다리더라고요. 이렇게 밝은 세상.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지 아닌지 모르겠죠. 저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있으면 계속 깊숙이 계속 생각해요. 계속 끊임없이 그 공포감을.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? 추운 것도 계속 추우면 그냥 추우려니 하는 느낌? 적응한다고 해야 되나? 그럼 그 공포감이 아무리 그게 반복돼도 얘를 적응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 공포감이나 그 두려움을 차라리 더 빨리 많이 느끼려고 해요. 차라리. 그래서 그 걱정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적어요. 왜냐면 그건 이제 해결해야 될 미션들이니까. 중요한 건 미션을 해결하면 되는 거지. 그리고 미션들 다 적고 이렇게 보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,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거,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해결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러면 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나 말고 누가 해결할 수 있지? 누가 있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? 이건 대통령 빼고는 못해. 그건 못하는 거죠. 근데 내 머리 안에서 네트워킹 안에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 연락해보면 되는 거고. 그런 식으로 이렇게
정신 차려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왜냐면 그 말 있잖아요. 그 호랑이도 호랑이에게 물려나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가 좀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. 매번 어려울 때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좀 깊숙이 들어간 것 같아요. 그 두려움으로 그 안쪽으로 죽인다. 그래야지 극복이 가능해지는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. 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건 뭐 저만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.